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외국 여성들을 고용해서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예약한 회원들만을 상대로 은밀하게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신재훈 기자의 단독 취재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유흥가. 차에 탄 남성이 슬쩍 다가와 러시아 등 외국 여성 성매매를 제안합니다. 러시아는 지금 이번 주부터 우크라이나 정상하고 있고요. 가격은 27만 원, 35만 원까지가 있고 5만 원씩 할인되는 가격이에요. 차에 태우더니 어디론가 기동합니다. 외국 여성 성매매는 회원 예약제로만 운영된다는 남자. 차에 동원이라고 얘기하세요? 네, 어떻게 보셨냐면 성매매를 얘기하셨네요. 10여 분 정도 떨어진 곳에서 기다리던 성매매 업주. 곧바로 인근 오피스텔로 안내합니다. 문을 열자 금발머리를 한 외국 여성이 인사합니다. 성함을 했잖아요? 네. 몇 살이에요? 25. 강남의 또 다른 오피스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애는 영어 잘 못해요. 진행하라고 말만 할 줄 알지. 한국말은? 한국말 좀 해요. 업주의 안내에 따라 내부로 들어가자 외국 여성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싸우세요. 애모 좀 해주고. 잠시 후 오피스텔 문을 열고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수도경찰서 경찰서에서 나왔습니다. 예. 갑작스런 단속에 옷도 걸치지 못한 채 커튼 뒤로 숨는 여성. 저는 지금 러시아 여성 성매매가 이루어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 나와 있습니다. 베개를 들추자 성매매에 사용된 도구들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이처럼 불법 성매매 업소를 차려 러시아 등 외국 여성을 고용한 업주와 성매매 여성 등 3명을 붙잡았습니다. 최근에 오피스텔에서 러시아 여성을 고용해가지고 영업한다는 그런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오늘 이 현장을 단속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올해 2월부터 현재까지 강남 일대 성매매 업소 92곳을 적발하고 업주 등 19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성매매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신재웅입니다.